고맙습니다. 예. 아, 상품권 꼭 받으세요. 아, 네. 예. 비디오에 나오고. 여기 가면은 여기다 안녕하세요. TV 받아가세요. 꼭 보물 찾기 하세요. TV가 좋아. 금반지 받아가세요. 보물 찾기 하세요. 지금 보물 찾기 하러 갑니다. 보물 찾기, 아까 그 사회자께서 설명했듯이 금반지서부터 TV, 냉장고, 상품이 상당히 많아요. 푸짐합니다. 그 상품을 사려면 보물 찾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 찾기 하는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꼭 금반지 꼭 찾아내십시오. 전진수 TV님. 예. 53회 윤상현이. 아, 제주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뭐 그 사투리 공연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공연보다도 이제 모임. 아, 모임이 그 고향 출신인데. 예. 우리 인계 사투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모임에서 아 그래요? 자 잠깐만 형 내가 지금 실방을 찍고 있는데 배경을 여기로 해서 여기서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마치 우리 후배님이 제주도에서 강원도 사투리 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 밴드나 음악에 관해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모처럼 학교에 와서 기수가 다르다 보니까 복귀가 힘든데 어떻게 알아봤습니다. 마스크 벗고. 반갑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우리 후배님 여러 가지를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임계 초등학교 53회 졸업생입니다. 여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주에 가서 지금 현재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타양에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사용하고 즐기던 고향이 제주도 국제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이 훨씬 아름답고 또 우리가 쓰고 말하던 우리 그 언어 사투리가 우리 임계의 자랑거리고 보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사투리도 연구하고 또 그 친목도 다지는 그런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한 6년 전부터 우리 임계 사투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밴드로 우리 손읍의 동무님들과 함께 모임도 1년에 한 번씩 해서 세미나 겸 또 우리 친목 겸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또 임계 출신들의 음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인들과 함께 우리 고향에서 같이 고향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음악 단체나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예사모라고 하는 우리 임계 예능인 모임을 또 출범시켜서 이번 임계 중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와 이번 100주년 임계 초등학교 100주년 축제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축하 공연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서도 예능과 또 사투리나 이런 어떤 고향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고향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후원해 주실 동문님들 계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사모는 임계 예능인들 모임이니까요. 예능을 할 수 없어도 축하해주고 또 참여해서 응원해줄 수 있는 분들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타지의 먼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바로서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그 전진서 유튜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예, 유튜브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요. 예. 앞으로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예. 유튜브 우리 임계 유튜브도 발전시키고 예. 우리 또 고향 문화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파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 끝까지 아,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요거 편. 이제 아 대 이제 대부분 아 이제 보물 찾기 하러 이제 이동을 하신 것 같고 이제 하시가 썰렁한데 저도 이제 빨리 따라가서 미리 따라가서 이제 어떤 보물을 찾아내는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물 찾기 하는 대로 아 이동하겠습니다.